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결백을 주장했던 노문혜 의원. 오늘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을 검찰이 돈 뭉치 증거로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압수 목록에도 없던 거를 이렇게 불법으로 봉투째 된 이 조의금 부의금을 돈 뭉치, 현금 뭉치로 만들어서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민원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도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했습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주당 내에선 방탄, 특권 비판을 우려한 신중론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위기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방탄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비춤 굉장히 곤란하니까. 야당 인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정치 탄압적 성격의 보복수사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그래서 당론을 정하기보단 자유투표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획된 수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의원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전부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 5건 가운데 3건은 폐기, 2건은 부결됐는데 모두 당시 야당 의원들이 대상이었습니다.